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제가 유튜브 N년차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바로 피부과를 다니지 않은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피부과를 안 다녔어요. 피부 잡티, 미백, 트러블, 홍조 이런 것들은 일절 시술을 받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몇 번 피부과를 다녀봤는데 피부과에서 압출하고 건들면 건들수록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더 붉어지고 얇아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면서 오히려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아지다 보니까 집에서 홈케어만으로도 피부 트러블 관리, 미백 관리, 모공, 황산화 관리까지 전부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처럼 집에서만 홈케어로 관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효과본 제품들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마스크, 스키아, 곰팡이 균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진짜 효과본 진정템들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정말 제가 써보고 효과가 좋았었던 진정템들만 소개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각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 마스크팩을 소개를 해볼게요. 아임프롬 머드 워트 시트 마스크예요. 제가 진짜 많이 쟁여놓은 마스크팩인데요. 사실 사용해본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딱 사용해보자마자 효과가 바로 나타나서 얘는 진짜 소개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이 마스크의 전성분을 살펴봤는데요. 쑥 추출물이 91.45%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보통 이런 마스크팩 보면 뭐 추출물이 많이 들어가면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풀어서 쑥을 우려낸 물이 91.45%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성분 살펴봤을 때는 지성 피부보다는 건성 피부에게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성분 라인이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잘 맞았나 봐요. 시트가 정말 얇고 밀착력이 좋았기 때문에 부담감도 없었고 일단 에센스 양이 정말 넉넉했거든요. 붙이고 15분 이상 있어도 잘 마르지 않는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쑥 성분이 진정 효과에 굉장히 좋아서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외출한 날 저녁에 자기 전에 붙여주고 다음날 일어나면 확실하게 좀 피부가 편안하고 진정이 됐다는 느낌을 많이 봤는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사용하고 나서 딱 떼어냈을 때 에센스를 흡수시키고 나면 살짝은 마른다는 느낌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따로 보습크림이나 에센스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줘야지 확실히 보습이 완성된다는 느낌은 있고요. 마스크만 단독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약간 건조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짜자잔! 무려 공병도 있지요! 미샤 타임 레볼루션 개똥쑥 진정 스팟 팩인데요. 공병 만들고 지금 2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얘도 벌써 제가 절반 가까이 사용을 한 애예요. 제가 지난번 파데프리 영상에서도 각 잡고 영업을 했었던 바로 그 개똥쑥 팩인데요. 그 뒤로도 제가 정말 꾸준히 진짜 잘 쓰고 있어요. 화장하기 전에 사용을 해줬을 때 효과가 훨씬 더 높았어요. 앞에 소개했었던 마스크 팩은 저녁에 사용을 해줬잖아요. 스팟팩의 모양이 얼굴의 굴곡에 맞춰서 잘라져 있기 때문에 얼굴에 올렸을 때 안정감이 느껴지고 저는 머리 말릴 때 또는 화장해주기 전에 가볍게 5분, 10분 올려주고 난 다음에 딱 떼어주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해주면 화장이 진짜 잘 먹더라고요. 그날이 찾아올 때쯤이나 아니면 머리 말려줄 때 가볍게 올려주고 머리 말려주면 진짜 잘 마르지도 않고 에센스 양이 들려요? 진짜 엄청 많아요.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한 병을 다 비울 때까지 이 에센스가 다 쓰지도 못해요. 사용하는 용도는 화장하기 전에 가볍게 붙여주면 되니까 아침에 모닝 루틴으로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단점을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단점이 없어요. 어떡해요. 가격도 괜찮고 크기도 알맞고 사용 용도도 너무 합격이라서 사실 단점이 없어. 그래서 얘는 사야 돼요. 진짜 제가 정말 꼽는 베스트 진정템 중에 하나예요. 또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사실 제가 이사하면서 공병들을 싹 다 비워가지고 진짜 이거밖에 없는데 제가 문제는 이사한 지 채 두 달이 안 됐다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짜자잔! 이사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로 비웠다는 거면 난 진심인 거야. 어디에? 헤이네이처에. 얘는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이에요. 얘는 큰 뾰루지나 트러블 진정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는 제품보다는 좁쌀 뾰루지, 그리고 피부에 오돌도돌 났었던 피부의 요철을 잠재워주기에 가장 좋고 붉은기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저는 다른 크림이나 다른 앰플이랑 같이 사용을 했을 때도 일단 부담스럽지 않고 흡수도 잘 되면서 다른 제품의 제형감이랑 잘 섞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손이 자꾸 가는 제품? 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니까 피부에 오돌도돌 요철도 많이 나고 트러블도 큰 트러블보다는 작고 오돌도돌한 트러블이 많이 나잖아요. 진짜 그럴 때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 꼭 한번 써보세요. 벌써 공병을 이렇게 만들 정도면 저는 진심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얘를 쓱 발랐을 정도로 정말 정말 잘 쓰고 진짜 헤이네이처는 제가 꾸준히 영업하고 칭찬을 할 만큼 민감하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린 제품이에요. 네이처리퍼블릭 그린더마 마일드 시카 세럼이에요. 얘도 민감하신 분들이 써도 되는 시카 세럼이라서 추천을 드리는데 얘는 확실히 붉은기 진정에 효과를 많이 봐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세럼이고요. 헤이네이처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살짝 건조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시카 세럼은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건조하다는 느낌이 없어서 속건조가 심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세럼이에요. 저는 건성에 속건조도 정말 정말 심하고 얘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각 잡고 영업을 하긴 했지만 그 뒤로도 지금 3주 넘게 꾸준히 쓰고 있거든요. 확실히 사용을 했을 때 속건조도 잘 잡아줬어요. 그리고 붉은기 진정에도 효과를 많이 보였고 사용하고 나면 확실히 피부가 좀 쫀쫀? 드라마틱한 트러블을 전체적으로 케어해주진 않지만 붉은기 진정과 내 전체적인 피부 컨디션을 회복해줄 때는 얘만한 제품이 없고 확실히 부담감이 없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손이 계속 가는 제품이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가을, 겨울철이 되면 시카가 유행일 수밖에 없어요. 시카 제품인데도 유분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아서 속건조가 심하거나 지성 피부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쉽게 구할 수가 있어서 아, 얘도 제가 진짜 단점을 많이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단점이 없어.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편안하고 아침 저녁 상관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소개했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제품들은요 집중 케어할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진짜 뾰루지가 올라왔다, 나 뒤집어졌다, 난리 났다 할 때 진짜 꼭 필요한 제품들인데 정말 제가 각 잡고 정말 정말 좋아하는 제품들을 소개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기대해 주셔도 돼요. 그럼 지금부터 소개해 볼까요? 아크로패스의 트러블 큐어예요. 제가 얘는 어제 따끈따끈하게 올리브영 가서 9,800원을 주고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여기 지금 트러블이 하나 올라오려고 땡땡하게 약간 느낌이 오거든요. 딱 짜고 붙여주려고 어제 올리브영 가서 하나 구매를 했고요. 올리브영 가면 보통 정가 9,8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올리브영 추천템으로도 많이 보여드려서 지겨울 테지만 짧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니들 패치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니들 패치가 있어야지 안에 있는 전성분, 유효성분을 피부 속 깊이, 더 깊이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패치가 있는 걸 같이 사용해주세요 라고 몇 번 영업을 했는데 얘는 그 니들 패치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다는 거. 단점은 비싸요. 하지만 좋은 점은 그만큼 효과가 좋아요. 얘는 닥터 자르트의 스팟 패치 키트예요. 얘는 제가 가장 최근에 발견한 꿀템인데 얘 뒤집어져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역시 닥터자라트 일 잘해. 완전 칭찬해요, 진짜. 올리브영 가서 얘도 구매를 했는데요. 안에 전성분이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티트리 잎이랑 센텔라 추출물이랑 안에 내용물을 봤는데 좀 티가 안 나게 생겼더라고요. 웬일이야. 정말 붙이고 외출을 해도 티가 잘 안 날 정도로 얇게 내 피부에 싹 밀착되는 게 뒤집어져. 완전 내 피부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제가 외출용으로 정말 추천을 드리는 스팟 패치, 그리고 효과도 말도 못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어휴, 진심, 방금 저 진심이었어요.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나눠놨고요. 제가 사용을 했을 때 효과도 빠르고 티도 안 나고 사용을 하고 외출을 했을 때도 너무 편안해서 요즘에 제가 정말 잘 쓰는 스팟 패치? 올리브영 가면 이제 하나씩 꼭 쟁여야 될 꿀템이에요.
진짜 진짜 좋아요. 얘도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소개를 했었던, 아 얘도 닥터자르트네? 닥터자르트의 컨트롤 A 티트리먼트 수딩 스팟이에요. 자세히 보면 위에는 물층으로 되어 있고 아래에는 파우더 가루로 되어 있어요. 티가 나기 때문에 자기 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면봉으로 파우더 가루를 딱 묻혀서 트러블이 나고 딱딱한 곳에 톡톡 올려주세요. 자고 다음날 일어나면 딱딱했던 트러블이 진짜 싹 하고 가라앉아 있으면서 아팠던 트러블 그 부분이 안 아프고 진정된 걸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영업을 많이 하고 주변에서 스팟 뭐가 좋아? 그러면 고민도 안 하고 닥터자르트 사! 제발 사! 꼭 사! 라고 영업을 할 정도로 정말 추천을 하는 꿀템이에요. 제가 예전에 화장품 성분 공부를 했을 때도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전성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타입 중에 하나가 가루예요. 그래서 가루로 만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가루가 딱 피부에 흡착이 되면서 진정 효과를 조금 더 주거든요. 진짜 꼭 한번 써보세요. 진짜 진짜 괜찮아요. 아이소이 아크니 닥터 퍼스트 스피디 스팟입니다. 정말 민감하고 예민한 분들한테는 진짜 이 스팟을 추천을 드려요. 겨울에 피부가 말도 안 되게 뒤집어져서 진짜 피부과를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마음 다잡고 이 아이소이 스피디 스팟으로 꾸준히 계속 관리를 해줬는데 피부가 천천히 계속 진정된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루의 효과를 보기엔 어렵지만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꾸준히 썼을 때 확실히 좀 순하게 내 피부가 탄탄해지면서 진정되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진짜 꾸준히 영업하는 꿀템 중에 하나고 확실히 아이소이는 전성분이 워낙 좋아서 제가 아이소이 제품만은 약간 전성분 보지 않고 믿고 쓰는 제품이거든요. 대신 단점이 하나 있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요. 확실히 성분 좋고 좋은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에요. 트러블 자국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마지막 꿀템인데요. 약간 이쯤이면 여러분 느낌 오시죠? 짜자잔! 여러분 저의 공병 잔치 보이시나요? 이게 다 몇 개야? 다섯, 여섯, 일곱! 이만큼! 일단 우리 몰랑이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꿀템인데 피부 트러블 자국의 효과를 정말 정말 많이 봤어요. 가장 좋았던 점은 피부 타입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크림 타입이거든요. 내가 평소에 사용했었던 피부 루틴 단계까지 다 사용을 해주고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으로만 발라주면 되는 제품이니까 가장 좋더라고요. 사용법이 가장 좋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제가 그동안 영업을 정말 정말 많이 했지만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압출을 하고 자국이 검붉은색 또는 붉은색으로 남잖아요. 그 위에다가 나츠 센텔라스카 연고를 쑥쑥쑥 발라주면 진짜 눈에 띄게 피부 트러블 자국이 진정된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진정되는 효과보다 이 연고를 사용했을 때 더 빠르게 효과되는 느낌? 진짜 달라요. 진짜 달라요. 제가 여러 번 영업을 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후기를 막 보내줄 정도로 이제는 뭔가 약간 아 믿고 쓰는 아랑템 느낌이라서 저 완전 뿌듯하거든요. 파인 흉터까지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 오래된 흉터에는 효과가 조금 더디지만 진짜 방금 짜고 붉어진 흉터에는 사용하고 나면 다음날 진짜 눈에 띄게 효과가 바로 좋아져서 제가 딱 트러블 나고 진정하고 싶을 때 진짜 쓰는 꿀템. 진짜 약간 아랑템. 이건 진짜 아랑템이에요. 내가 발견한 꿀템. 완전 아랑템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오늘 진정용 꿀템을 소개를 했는데요. 요즘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다니다 보니까 피부 예민하고 트러블 올라오고 너무너무 힘들죠?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꿀템을 찾아서 다시 반짝반짝한 피부로 돌아오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